트래버스 차량이 입고되었고요. 이 차량 지금 반반사죠. 반반사 썬팅 시공을 의뢰해주셨는데 트래버스 차량은 1열 유리까지가 일반 유리고요. 뒤에 2열하고 3열 중유리랑 뒷유리는 프라이버시 유리예요. 그래서 1열 유리까지는 반반사 필름을 시공하게 되면은 약간 에메랄드빛의 컬러감이 나오고 2열부터는 그냥 검은색 유리이기 때문에 컬러가 없이 그냥 검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면 유리 1열까지는 반반사 썬팅 색깔, 그다음에 2열하고 3열 뒷유리까지는 검은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색깔이. 그런데 이제 반반사 썬팅을 그 요청하신 이유가 뭐냐면 일반 비반사보다 실내가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반반사 썬팅을 의뢰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컴퓨터 재단으로 썬팅을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유리 모양에 맞게 필름이 나옵니다. 반반사 썬팅을 하시게 되면은 프라이버시 유리가 원래 돼 있는 컬러와 이 앞유리 컬러가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이게 싫다 하시면은 그냥 비반사 필름으로 해서 농도를 좀 밝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앞유리 쪽은 조금 진하게 들어가시면 컬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반반사 필름으로 하시게 되면 컬러가 안 맞다는 거 이 차주분님께서도 감안하고 시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반반사 썬팅, 이 반반사 필름이 말씀드렸지만은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이라든지 적외선 차단율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더라도 감안하고 하신 겁니다.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트 이제 골드 제품의 이 색깔이고요. 썬팅의 컬러감이 이렇습니다. 트래버스 차량은 이 컬러감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차량이면은요 또 컬러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벤츠나 뭐 BMW,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차량들마다 유리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컬러감이 좀 다르게 나온답니다. 저희가 이제 썬팅 같은 경우도 패키지로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약 한 30에서 35%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뭐 원하시는 모든 기종이 가능하시지만은 저희가 항상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블랙박스는 그냥 녹화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싼 제품 말고 적당한 제품들 파인듀오 LX5000 저희가 뭐 여기서 돈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대도 낮아요. 그리고 전방 후방 풀 HD에 이 제조사에서 3년 보증. 지금 한 10대 시공하면 아마 한 8대에는 이걸로 나갑니다. 손님들도 이걸 원하시고요. 풀 HD 이상 뭐 QHD 뭐 더 이상 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풀 HD만 돼도 충분해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1688-2526 통화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샵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고요. 전화하시면은 원하시는 가까운 샵에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전화번호고 무료 전화니까 무료 상담 예약 편하게 전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모든 시공의 가격 정보라든지 제품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래버스 신차 패키지 썬팅하고 블랙박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